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는 레인보우 식 시즈 바틀렛대와 야외 및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애쉬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에서부터 공터, 정문 순서대로, 네, 야외에서 내부 안으로 순서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틀렛 대학은 총 7개의 CCTV가 존재하고, 특이점이라면은 각 스폰 위치마다 CCTV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원 쪽이랑 그리고 정문 쪽 각각 하나, 그리고 2층에 2개, 1층에는 3개씩 존재합니다. 네, 지금 위치한 곳이 정원 쪽이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공터, 그리고 이쪽 통로로 가셔서 왼쪽으로 보시면은 주차장, 그리고 정문 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 CCTV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쪽은 스폰 위치로 별로 좋지 못한 게 바로 이쪽 스폰킬 위치가 존재하기 때문에 별로 이쪽은 추천드리지 못하는 스폰 위치인 것 같고요. 공터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공터 쪽에는 네, CCTV가 보이긴 하지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여기 정문 쪽에 하나 보이긴 하지만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이죠. 여기가 바로 캠퍼스 공터, 네, 두 번째 스폰 위치입니다. 네, 바로 여기서 시작을 하죠. 동상 근처에서.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쪽으로 가시면은, 네, 정원 쪽으로, 그 주차장 쪽으로 가실 수 있고, 이쪽 가시면은 정문 쪽으로 가실 수 있지만,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가죠. 웬만하면. 네, 마지막 스폰 위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문. 정문입니다. 정문 쪽에 이렇게 CCTV가 하나 존재하고요. 의외로 이쪽 CCTV 위치가 나무에 가려져가지고 못 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여기가 바로 정문 스폰 위치입니다. 제5조라고 하는, 네, 불리는, 네, 싱글플레이, 코어플레이를 하실 때에도 여기서 스폰이 되죠. 정문 쪽에서. 정문 쪽에서 스폰이 되고. 이쪽이 공터고요. 이쪽을 지나시면은 이쪽 밴 뒤에 있는 길로 지나시면은, 네, 정문 지나시면은 정원 쪽으로 가십니다. 여기에 CCTV가 보이는데 CCTV가 나무에 가려져서 잘 안 보이죠? 가서 이쪽으로 보셔야지만 제대로 보입니다. 이쪽 스폰 위치도 그렇게 썩 좋은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스폰 킬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창문이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요. 해서 추천드리는 스폰 위치는 바로 캠퍼스 공터가 되겠네요. 네, 이제 일단 야외에 있는 모든 CCTV 위치는 알려드렸고, 1층과 2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가는 곳이 로비 쪽 출입구입니다. 로비 쪽 출입구에 이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리고 홀에, 홀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당 쪽에 하나 있고요. 거의 오밀조밀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그니까 주방을 건너가지고 밑에 이쪽으로 오신다거나 하실 때는 뭐 CCTV를 보지 않으셔도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의외로 이쪽 CCTV가 좋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CCTV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건 좋긴 한데. 네, 2층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하나가 존재하고요. 계단이 하나, 그리고 이쪽에 하나가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모두 알려드렸는데 스폰킬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위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은근히 안 보이긴 하지만, 네, 여기도 충분히 스폰킬 위치가 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이쪽이 아마 정문 쪽입니다. 정문 쪽 캠퍼스 공터 쪽은 좀 바라보기가 힘들어요. 여긴 살짝 가려져서 잘 안 보이고요. 여기도 스폰킬 위치라고 할 수는 있겠네요. 동상 근처니까요. 정원 쪽은 두 가지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도 괜찮습니다. 정원 쪽 스폰은
스폰키는 여기가 정석이죠, 대부분. 이쪽 출입구로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요. 일단 뭐 이렇게 집어드리긴 했는데 스폰킬 위치를 되게 조심하셨으면 하고, 그거 이외에 CCTV 위치 같은 경우는 약간 괴랄해요. 그니까 여기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서 은근히 그러니까 오밀조밀하게 모여있어가지고 그니까 한번 집중이 흐트러지면은 뭐 그냥 CCTV에 노출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특이한 점은 있긴 해요. 여기 이쪽 CCTV가 없다는 거. 무튼 네,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무튼 CCTV 가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